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 화면 가면서 가는 거라고. 아, 노트북 연결해서 저기서는? 노트북 화면이. 지금 여기 3D 모델 나온 거는 뭐야? 바이오 같은. 내가 장난치냐 보여주는 거예요. 3D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3D를 그저 맥스인데 바꿔서 애니메이션 되는 걸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 만든 3D를요. 그렇지, 여기다 뭐 키워주고 줄이고 배치를 다할수 있지, 애니메이션에. 그런 이제 보일 수도 있고 뭐안 보일 수도 있고 뭐 자유자재로 되는데, 그런 거에 위치를 뭐 여기다 시켜놔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를 지금 브로드캐스팅 이렇게 스카이프로 브로드캐스팅도 가능해요? 지금 내가 실시간으로 글로 보여주고 있잖아. 내가 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스북 네, 나는 들어가면은, 지금 유저가 한 명이니까 이게 뭐 트래픽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만 되면 되나? 그렇지, 여기서 바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방송이 가능해요, 지금 이대로.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방송 그냥 들어가면 네네. 그 생방송이 되는 거지. 페이스북은 여러 명이 보잖아요. 그죠. 이 유튜브는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양방향은 네네. 대화를 하는 거고, 그쵸. 페이스북은 그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브로드캐스팅을. 네네. 그러니까 뭐 생방송 할수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화면대로 나가지, 그게. 지금 내 머리가 흰머리가 보이고 그랬음. 그것도 보나? 내가 할 때는 이제 약간 장난을 쳐서 여기 액터를 조금 더 날씬하게. 아, 뭐 그때 뭐그 에펙트 있어서 이렇게 얼굴 날씬하게 하는 거. 진짜 그래서 날씬해졌네요. 선생님 반쪽 됐어요. 약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원하니까 날씬하게. 프레젠테이션에는 지금 앞에 이거 그 모니터 보여주는 거는 대표님 지금 책상 앞에 있는 모니터들이에요. 네개 있는 거? 내 방에 앞에 이게 두개 나오게. 벽에다가 이걸 두개 놓은 거지. 여기 이제 5명 들어오면 5명, 10명 들어오면 10명. 다 이쪽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화면, 요게 지금 내 진짜. 스카이프 보시는 거잖아. 여기 이제 있고, 여기 페이스북 키면 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메뉴고. 요 장비 조금 더 비싼, 여러 개막 보이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 크게 보이고, 내방 앞에 PTG가 있거든. 여기 있는 거. 지금 대표님 뒤에 그린 스크린 지금 설치한 거예요? 안 하셨죠? 이게 블루 스크린 한 거예요, 블루 스크린. 한 거예요? 지금? 블루 스크린 한 거예요?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메라, 그냥 옆으로 조금 벗어나서, 오케이. 요게 이제 앞에 보는 요 쌍카메라로 앞에 한 거지, 이렇게. 내 환경을 보여주려고. 아, 그래서 카메라 두대 있는 거네. 하나는 밖에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대표님 보고 있는 거고. 요건 나를 보는 거고, 저 여기 있는 그 욕, 욕, 책상 위에 있는 거는 앞에 보는 어, 거고. 요 카메라는 나를 잡은 거고, 요거를. 요거는 지금 전체 환경을 이렇게 보이는 거고. 오. 카메라 지금 세 대요. 지금 책상 위에도 그렇지, 한 대. 그렇지. 세 개. 내 방에서 이렇게 상향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쌍카메라는 거죠, 여기는. 요건 조금 난카메라로 했는데, 얼굴이 좀, 이 조명이 지금, 내 얼굴 조금 더 이쁘게 나오려면 조명을 약간 더 키워야 돼. 아, 그래요? 지금도 이쁜데? 그래야 내 미인한테는 이 정도가 좀더 이뻐지. 조명 보통 한몇개 정도 라이던 해요? 보통? 한네 개?
아니, 그 형광등 있는 데는 한두 개만 하면 확실히 돼. 얼굴이 훨씬 밝아졌네요. 조금 더 피부 메이크업 해야겠어. 메이크업 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날씬하게 해가지고 시원한 사람처럼 40은 또 메이크업하고. 안 되는데. 예. 대표님, 이거 가지고 지금 구글 쪽이랑 얘기 좀 해보고 있어요? 시스코하고 뭐 그런데 시스코 화상 회의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서 이런 걸 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이렇게까지 네,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로 강의가 되니까 이제 대학교 뭐 이런 데들 자동으로 하게 이제 대학 강의를 이렇게 하라는 거지. 내일 그 대학이도 그렇죠. 뭐 직원 트레이닝 하는 것도 그렇죠. 뭐 그렇지. 제품 설명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쓸데 많죠, 진짜. 이러면 막 사람이 막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뭔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변하는 거지. 그 지난번에 거기 뭐야 중국에 가서 네. 그런 거를 한거 아니에요. 그이 기술을 가지는 저걸 해봐라. 이걸로 모든 걸갈수 있는 거니까. 저기 하영 씨 잠깐 좀. 네, 저쪽에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 페이스북 키좀 여기다 좀 넣어줘요. OBS 키 여기 페이스북 키. 저기 미인 사장님하고 야, 방송하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꽉 차고 있어서. 경비 처리 약함. 아니 저기 마우스하고 저기 있어. 아, 키보드하고 저기 저기. 있어. 대표님네 회사 되게 재밌네요, 진짜. 와우. 재밌지. 막난 데이트 매일 하니까 이렇게 이쁜 사람들은 데이트 하니까. 거긴 아, 데이트죠. 이러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 전세 출장이 없었어, 그래서. 출장이 필요 없죠, 진짜. 저는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스카이프만 연결해서 이거 위챗에서도 방송 가능하나요? 예, 되는데, 위챗은 이름대로 요 수직으로만 돼,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 저기 핸드폰에, 버티컬. 셀폰만 맞춰 있어서 로테이션이 안 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우리 프레젠트 옆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쵸, 옆으로 나와요. 좀 폼이 안 나라서 이게 이렇게 가운데만 잘려서 나와. 아직 위챗이 모바일로만 생각을 하고 방송할 때 그냥 봐요. 네.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지. 네. 그냥 제목 아무거나 쓰면 되죠. 빅토리 한과 저 글 쓰세요.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써서 나와. 저 지금 방송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 이제 방송 나가려고. 퍼블릭으로요? 퍼블릭으로 해야지. 미인은 다 아, 퍼블릭으로 해도 돼. 퍼블릭이세요. 저 지금 준비도 안 하고 막 이러고 뭐 있는데. 더 이쁜데 뭐.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이거 뭐 잠깐만 뭐라 쓰라고요? 빅토리아 대표님과 함부로 써야죠. 사랑의 이야기. 빅토리아. 빅토리아 대표님과의 원격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안 쓰고. 보라 아니요. 누를게요, 그러면. 예, 네, 그래요. 잘 눌렀어요. 페이스북 켜봐요. 저 페이스북이야? 예. 네. 오케이, 내가 지금 아, 그 옆에다 빅토리아한테 링크를 해줘야 되나? 저기 쉽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대표님 그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면 되죠. 아, 내 페이스북에 가봐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바로 접속할게요. 네. 페이스북 영 레오. 페이스북 영 레오. 아, 지금 잠시 그 스카이프로 지난번 중국 전시회 및그 이번 KBRF에서 뵀던 미스 KBRF 빅토리 한 사장님을 모시고 잠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그이 화면에 보이는 됐어요. Thank you. 제 저 지금 화면 대표님 웹사이트에서 아직 그 페이스북에서 안 보이는데? 페이스북 라이브가 시작, 됐어요. 뭐야, 대표님. 오케이, 내가 지금 아, 그 옆에다. 빅토리아한테 링크를 해줘야 되나? 저기 쉽게? 여기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틀었어요. 여기 나와요. 그이 화면에 보이는 예. 예.
여기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대표님 웹사이트에서 아직 그 페이스북에서 안 보이는데. 근데 지금 상향은 이제 제 노트북에 됐어요. 네네. 뭐야? 내일 이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네네. 스마트 포럼에 그 이제 스튜디오 하다가 그 일본 우회장님하고 뭐 내일 오신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빅토리아 사장님 하시는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일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네. 관심을 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는 차에 내일 그 스파크 포럼 구글에서 하는 거를 지금 요 스튜디오를 가지고 할까 해서 조금 손을 보다가 스카이프를 했다가 지금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때에 맞춰서 우리도 이 빅토리 한가에 그 회담을 한번 하자 해서 이렇게 스크린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남북 정상회담의 날에 또이 그런 그래서 급격히 앞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이렇게 뭐 굳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우리 아이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이렇게 멋진 방송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 방이 앞입니다. 이 뒤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장면으로 돼 있고 제 앞에 벽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지금 실시간으로 빅토리아 대표님을 연결해서 앞에 두 화면에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지금 페이스북에 나가고 있는 비디오와 우리 한 대표님 하는데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프로덕션의 대표이사 빅토리아 한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그 페이스북 나가는 때까지는 한 7, 8초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방송할 때 혹시 그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고 하면은 버퍼링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갖고 있다가 이제 또 메꿔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잡기 위해서 한 8, 9초 된다.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5G 나오면은 4G, 5G 넘어가면 이제 뭐 거의 한 10ms 정도만 버퍼링 해도 될것 같은데 어떤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세상이죠. 지금 이 미인하고 이렇게 저 인터넷으로 데이트를 하는 거는 제 앞에서 앉아서도 이렇게 크게 제가 볼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예. 박상무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네. 근데 스튜디오 너무 멋있네요. 진짜로. 네, 여기 스튜디오를 또 손쉽게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뭐 무한대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넣으면 그 부드러운 장면으로도 이렇게 바뀌어서 더 은은하게도 할 수가 있고 이 바닥도 뭐 색상을 좀더 바꿔서 조금 정렬적인 색으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스튜디오 변경도 다 되네요. 다 돼서 뭐 이런 이제 뒤에 있는 이 벽을 좀 앞으로 가져오려면은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줄일 수도 있고 3D 오브젝트들이 다 이렇게 모듈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서 돌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옆으로 가져올 수도 있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기다 해서 뭐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서 초보자들도 다 3D를 편하게 하면 스튜디오를 만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상 스튜디오라는 이 예, 말이 그렇죠. 정말 잘 맞는다네요. 실제 뭐 방송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방송용에 뭐 조금 차이만 더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뒤에 배경 이런 걸 마음대로 고치면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이제 가까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런 데서 이제 책상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거로 하는 책상도 바꾸면 되고,
책상이 지금 약간 이렇게 커 있으니까 지금 앉은 책상형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변하게 하는 비율이 거죠. 커졌네요. 네. 또뭐 컬러도 필요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그거를 초보자들이 할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비싼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1인이 멀티플하게 다 하는 거는 처음 봐요. 뭐 내가 트랜지션도 다 주고, 뭐 배경도 바꾸고,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할수 있는 거는 기존의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방송은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서 할수 없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카메라가 보고 싶다면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 부분이 알아서, 아, 지금 이거 크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알아서 커지는 거예요. 전혀 작동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 스위처가.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클릭도 안 하고 그냥 포인터로, 이게 이쪽 설명하려면 포인터가 이제 칠판에 가지 않습니까? 다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칠판을 쓰던 그 아인슈타인 시대를 이제 전자칠판이 나오면서 지우고 하지 않고 다시 화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엠스튜디오나 아이스토를 쓰면 지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 오는 거나, 또 지금 빅토리아 하는 양방향으로 저하고 지금 실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혀 전화보다 더 빠르잖아요, 레이턴시가. 전화해도 여보세요 하면, 아, 말씀하세요, 부딪히잖아요. 이게 한 300에 400ms 한 컨플릭트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거기가 지금 출판 단지 그 헤일이 저 뒤에 있는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는 지금 파주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을 서울에서 해서 여기 파주 사무실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조금은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아주 알겠습니다. 좋아. 제 뒤에 보이는 게 이게 심학산이에요. 심학산. 네. 뭐 매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놀러 가면 또 뭐해요? 뭐 네. 하죠. 맛있는 거 사지만 한번 갈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칠판에서 하는 발표보다 더 편하게 하느냐, 또그 강의실을 더 아름답게 하느냐.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이 잘 이쁘게 되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스마트폰이 작으니까, 혹은 뭐 컴퓨터로 봐도 마찬가지. 작은 공간에 다양한 정보를 보려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팩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푸는 거죠. 이쁘게 하는 방법, 또 강의할 때 쉽게 하는 방법, 또 기왕이면 뭐 얼굴도 좀 이쁘게 나오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이렇게 발표하고 이게 저장되면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미팅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세미나실에서는 저 프로젝터가 저 앞에 있고, 지금 제 방처럼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화면을 다 보는 거죠. 여기 와도 앞에 프로젝터 화면에 저게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보통까지, 지금까지는 선생님과 칠판이 같은 데 있어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선생님이 저 앞에서 강의하면서 칠판에 그리는 개념을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와 이 프레젠팅 하는 자료를 같이 넣어서 강의를 하는 방식의 변환. 그러니까 요즘 뭐 거꾸로 교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거꾸로 티칭을 하는 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를 일단 저희가 뭐 특허도 여러 가지를 내고 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사와 자료를 합해서 가상 교실에 넣어서 가상 칠판을 가지고 하는 강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전혀 안 써본 사람이 5분 만에 교실에 와서 그냥 강의하면 되느냐? 선생님 포인터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대부분 유저 패널이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국 분들 좀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거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유저 패널을 보지 말라는 거죠. 유저 패널이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유저 패널이죠, 이 아웃풋이.
여기 화면 보는 게 유저 패널이죠. 세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GUI를 봐서 뭐좀 스튜디오 바꾸거나 이런 것이 있는 거지만 강의할 때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냥 이 앞에 여기 보면서 우리 한 사장님 여기 좀 봐야 되겠다면 좀 커지고 또 거기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확 가져오지 않습니까? 인텔리전트하게 여기 나오게 하는 거죠. 제품 사용 설명서 받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저희 중앙실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 유저 가이드 우리가 다 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실시간 만들어 놓으면 URL만 그렇습니다. 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교실에서 강의를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갈 때도 이번에 그 VRF 컨퍼런스 이걸로 한 거죠. 뭐제 페이스북에 뭐 많이 있지만은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저 교실에도 이렇게 넣은 거고 이게 그거잖아요. KBRF 실황 중계.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제가 그 협회 뭐 이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데 잘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잘안 했지만 지난번에 중국 가서 그 광주 발표할 때 네네. 광주 발표할 때제 거를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카메라나 이게 좀 가져가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했다가 노트북으로 제가 이렇게 약간 노트북으로 발표하는 장면을 카메라 하나로 잡고 또 하나로 발표하는 걸 해서 찍어서 그걸 한국으로 스카이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 스카이프 화면 전체를 페이스북으로 방송한 거예요. KBRF 그 사이트로. 그래서 거기 발표하신 게다 거기 있죠, 지금. 정말요? 네, 광주 발표를 거기서 찍어서 제가 노트북으로 찍어서 그럼 제일 찍으면서 발표한 것도 있나요? 그때 가셨나요? 저기, 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때 가신 것 같은데. 그, 우리 왜 저, 광, 그, 차, 컴퓨터 IP 할때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아니면 사무실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이번에 그, 사무실 오셨을 때 예, 네, 그때 발표하셨죠. 광주에서 발표했죠. 하셨어요. 그럼 거기 저한테 있어요. 그거 지금 제가 5,000불에 팔고 있습니다. 찍은 거 가져가시려면. 5,000불 가져오시면은 그 중요한 이벤트 비디오가 나한테 있으니까. 5,000 주고 내거 내가 사가야 예, 돼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셔야지 뭐 어떻게. 응? 저 애트리의 그이 무슨 본부장님 지금 네, 애들 거기는 이제 보는데. 정부 기관이 돈이 없으니까 좀 싸게 해서 50만 원. 오, 예. 정부 기관이라서 50만 원 뭐 그게 후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기업체들은 다 500만 원 주시면 돼. 근데 거기 지금 저 페이스북에 비디오 있으니까 다운하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은 화질이 720p예요. 지금 우리 강저 방송 보시는 건다 720p로 보는 거고 녹화는 이제 FHD로 돼 있죠. 더 화질이 좋게. 그럼 좋아하는 것도 다 지금 세이브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세이브 되고 있어요. 여기는 HD로 돼서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를 또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분 얘기하면 링크 유튜브에 올리면 화질이 좋게 되니까 링크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그 스튜디오에서 하고 장면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쉽게 해서 여기에 이제 모든 곳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칠판이 그 칠판 같은 가상 칠판에 이게 이제 VR 칠판이죠. 이게 칠판에 노트북이든 우리 그저 빅토리아 사장님이든 다 화면에 다 집어넣어서 한 화면을 보지만 그 화면에서 보고 싶은 걸다 보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노트북에서 하는 거, 사무실에서 하는 거, 강의실, 컨퍼런스, 스튜디오를 다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이 가격표는 뭐예요, 대표님? 그건 지난번에 저 발표를 사용료예요? 아니 광주에서 그 투자가들 그때 뭐 시비권 어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네네. 그때 이제 돈을 투자하면 내가 장비를 많이 만들어서 그 만트리 사용으로 전 세계에다 달아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이런 방송을 하게 하고 클라우딩화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강의와 방송이 되게 이제 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 그 지금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그게 저거 아니잖아요. 네네. 유튜브는 정리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 뭐 엄청나게 중요한 컨텐츠가 호텔, 학교에 다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컨텐츠가 시장을 선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거를 하자 해서 이거를 제가 지금 어디 팀에다가 라이브 방송한다 알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라이브 하고 나면은 바로 뭐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하시나요? 예, 그할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할수 있죠. 제가 여기 한몇명더 오게끔 우리 알릴라고. 얼마나 이렇게 자주 라이브 방송하세요? 아니, 이렇게 좀 이쁜 사람 있으면 해요. 아니, 뭐 제가 이쁘지 않은 거, 뭐저 빼고요. 뭐 다른 많은 이제 게스트들이 벌써 왔다 가셨잖아요. 자주 방송하세요? 그렇죠.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하고, 이렇게 퍼블릭에는 잘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스카이프로 이렇게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할 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마산동과 파주 출판단지 뭐 커넥션 막 이러면서 예. 트래픽 있는 이 리얼타임 라이브 쇼 막 이거요. 그런 거죠. 내일 이제 저희가 스파크 포럼이라는 데에 가서 구글 캠퍼스에서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번에 KBRF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를 지금 이제 구글 캠퍼스 교실에서 내일 뭐 주제가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해서 민영서 대표님이라고 많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전자신문으로 전부 방송을 해주고 또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많은 분이 보게끔 그런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그게 그러니까 무료로 구글 장소를 빌려줘서 훌륭하신 분들 하는 방송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다 이제 무료로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해주고 또 많은 분이 보게끔. 저희는 이런 컨퍼런스가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어디서든지 멋있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제가 이걸 보이는 거는 이제 조성훈 대표님 지금 에듀클라우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에듀클라우드라고 조 대표님 알아요. 아시죠? 네. 그분이 지금 여러 이제 네, 행사들을 왔다 가셔서 인사만 한번 했어요. 행사를 하는데 클라우드 같은 이제 강의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하면 오신 분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안 오신 분들은 또 비디오를 볼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그분들 카톡방에다가 이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보시라고. 근데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련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참고 하고 하게끔 이제 그렇게 내일도 구글 가서 대표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게끔 이런 라이브 쇼 하시는 거네요. 내일도 구글 아니 캠퍼스에서 제가 발표하는 건 아니고 거기 발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KBRF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는 좀그 KBRF에서는 조금 더 간단한 걸로 했고 내일은 조금 더 이제 요 스튜디오 좀 손봐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KBRF는 그 주최 측에서 그 행사는 주최 측에서 화면을 좀 심플하게 해달라. 그래서 거의 요 요런 장면 하나 가지고만 했습니다. 이 발표하시는 분과 여기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 이런 게 나가면은 거기가 또 이제 꽉 찼으면은 내보냈을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여기다 그 이제 꽉 찼을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 나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KBRF도 지금 보여주는 레이쇼가 같은가요? 지금 우리가 랩탑이나 지금 이런 PC에서 보는 레이쇼하고 KBRF는 좀 작지 않았나요? 스크린이? 그게 문제였어요. KBRF에 이제 갔는데 지금 여기 프로젝터가 요 프로젝터가 원래 16대 9가 되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좀 시원하게 봤을 텐데 이분들이 이상하게 4대 3 모드로 쓰더라고요. 네, 저도 가서 봤더니 4대 3으로 되어 있어서 예, 그래서 레시오가 여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방송을 HD로 저 16대 9로 나가야 되니까 4대 3으로 바꿔서 이제 할수 없이 했죠. 여기는 4대 3 나가고 보는 거는 16대 9로 나가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마 거기 테크니컬리 뭘좀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그 컨퍼런스를 많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뭐 여러 군데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내일 그 구글 캠퍼스에서 저녁 6시부터 아마 그 스파크 포럼 사이트 또제제그 사이트 전자신문 사이트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에 와서 보는 것 이상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오셔서 뭐 내일 오시면 거기 저 다른 분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쨌든 오고 빨리 아이 스튜디오를 지금 10년 전 기술 쓰지 마시고 사무실에다 빨리 설치를 하셔가지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이 한국의 기술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이건 뭐 어차피 다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서 만나고 받고 이런 거 어려우니까 어쨌든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지금 쓰는 건 이제 아이스튜디오 좀 비싼 제품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좀 저렴한 한 8,900만 원 되는 거는 엠스튜디오라고 또 저번에 KBRF에 썼던 거 그걸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사용료 모델도 좀 해서 부담 없이 하기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그집 팔으셔가지고 이거부터 하나 사신다면 집을 하나 팔면 집을 1,000개 구할 수 있다. 그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다 놓으면 얻을 수 있는데 잡고 있어서 못 낸다. 이거를 사무실에 하나 놓으시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아, 오늘 프레젠테이션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덕분에 잘 보고, 질문 없으세요? 얘기하면서 질문은 제가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 뭐, 보니까, 트랜지션도 굉장히 좋고, 라이브 하는데 지금 트래픽은 저는 뭐잘 모르겠어요. 렉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죠. 지금 이쪽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보면서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몇초 느리다는 거 외에는 딜레이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페이스북에서 딜레이가 되는 거고 지금 스카이프로 우리 둘이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다시 되잖아요. 그래 오늘 바쁜 시간에 그냥 계획 없이 아까 했다가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한번 오시고 많은 내용들 실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직접 해보고 싶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네, 오늘도 계세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빅토리아 한 사장님
우연히 뵙게 돼서 지난번 그 학회에서 만나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 내일 스파크 포럼 구글 캠퍼스에서 방송 멋진 발표 방송 중계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Facebook 켜봐요. The Facebook이야? 네. Okay, 내가 지금 아, 그 옆에다 빅토리아한테 링크를 해줘야 되나? 저기 쉽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대표님 그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면 되죠. 아, 내 페이스북에 가봐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바로 접속할게요. 네. 페이스북 영 레오. 페이스북 영 레오. 아, 지금 잠시 그 스카이프로 지난번 중국 전시회 및그 이번 KBRF에서 뵀던 미스 KBRF 빅토리 한 사장님을 모시고 잠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그이 화면에 보이는 됐어요. Thank you. 제 그 지금 화면 대표님 웹사이트에서 아직 그 페이스북에서 안 보이는데? 페이스북 라이브가 시작 됐어요. 뭐야 대표님? 오케이, 내가 지금 아, 그 빅토리아한테 링크를 해줘야 되나? 저기 쉽게? 어 여기 저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다 틀었어요. 여기 나와요. 그이 화면에 보이는 예예 여기 나와요. 어 네, 그 그래서 지금 대표님 웹사이트에서 아직 그 페이스북에서 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제 노트북에 됐어요. 네네. 뭐야? 내일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그 네네. 스마트 포럼에 그 스튜디오 하다가 그 네네. 일본 우회장님하고 뭐 내일 오신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빅토리아 사장님 하시는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일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네네.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는 차에 내일 그 스파크 포럼 구글에서 하는 거를 지금 요 스튜디오를 가지고 할까 해서.